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저도 그랬지만,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공부하라.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라.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공부하면 전문가가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다 마찬가지지만 서로 그저 호감으로 시작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이 일을 하는 관계라든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만나면 저 사람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싫고, 우리는 비슷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명제를 자꾸만 확립시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1만 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취약한지, 저 사람이 어떤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살다 보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일상에서 저 사람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취약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람은 뭐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 같이 있을 때 풀리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그것을 알고 존중해 줄줄 알아야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남편과 안지 12년, 3년, 13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년, 6년쯤 됐던 시점에 정말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말 노력하는데도 왜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 서로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정말 싫다라는 얘기를 서로 못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안 돼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서로에게 잘해주고 있었고 그것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 요새 MBTI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 저와 남편이 정말 단 하나의 알파벳도 네 개의 알파벳으로 성격 유형을 이제 하는데 하나의 알파벳도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5, 6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지내려면 평소와 다른 좀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또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환경을 자꾸만 조성을 해보면서 서로에 대한 가치관, 생각 차이를 계속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 저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방식이 맞고 내 성향이 좀더 좋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항상 알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래도 저 사람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게 보완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장점, 나의 이런 단점이 보완돼서 좀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표현해 주시면 이것이 절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덜 상처받고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해지는 방법이란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도 저 사람의 장점이 나를 보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나마 관계에 대해서 얻는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싸움의 마무리에서 내가 맞다라는 것으로
이 모두가 그렇게 싸움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죠. 사과를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달랐네? 너랑 나랑 생각이 진짜 달랐네?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시면 다음 싸움부터는 좀덜 두렵고 싸움을 좀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칭찬과 공감의 힘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정말 잘안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안 되시는데, 저는 항상 이별을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어떤 관계의 끄트머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말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힘들었다. 나 잘했다. 뭐 이런 말 해준 적 있어? 공감해준 적 없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살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하시거든요. 근데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 힘든 거 몰랐던 거 아니다. 절대.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 말로 표현하는 순간 내 노력이, 나의 힘듦이 축소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했다. 내 공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죠. 친밀한 관계는 항상 어떤 방향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너 고생했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덜 고생했어. 내가 네 덕을 많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말씀들을 아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 사람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나? 나저 사람 하나한테 칭찬받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관계를 종결해 버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충돌하는 건데, 사실은 양쪽 다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입니다. 상대방이 칭찬받고 싶은 걸 봐주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걸 표현해서 서로 항상 공감해주고 칭찬해주시는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 또 관계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지만,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 이별 자체를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끝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노력을 할 만큼 해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별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이것을 인생의 실패, 관계의 실패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별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물론 그냥 일반적인 이별이 아니라 이혼은 모두가 힘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이별의 관계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그것에 매여 있거나, 뭐 이별 이후에 몇 년이 흘렀음에도 자기 자신을 잘 추스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거의 다 자기 자신과 얼만큼 친밀한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친밀해지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좀 빨리 이뤄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많은 관계를 경험을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 자신에 대해서 좀알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즐겁고 재미있으신 분들은 어떤 관계를 뭐 해나가고, 어떤 관계에서 또 이별이 오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더그 관계에서 얻은 것들을 자신의 자양분 삼아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30대 뭐한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 바쁘고, 또, 막, 공부, 학업, 뭐, 일, 취업,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취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데, 나 혼자서 여행을 가보면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잘알수 있게 되고, 제가 그래서 한 1, 2년에 한 번씩 혼자 홍콩 여행을 가는데, 가서 딱 2박 3일 있는 그 시간이지만 정말 제 자신과 친해지는 기분이 들고, 처음에 홍콩 여행을 갔을 때는 그저 남들 하는 코스를 따라 다니기에 바빴고, 사진을 찍기에 바빴고, SNS에 업로드만 하고, 그저 나 여행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아, 나는 홍콩에서 이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고, 내 원하는 취향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저 또한 직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한 시간 시간을 내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DM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냐? 도대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혼자 있을 시간이 있기는 하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던 저의 과거는 다좀 핑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서 딱한 시간만 자기 시간을 찾아도 그것이 남은 23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저는 저희 회사 탕비실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제 작업실을 꾸며놓고 그곳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제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 30대에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많이들 그랬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20, 30대에는 항상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지? 이렇게 타인에게 기준을 많이 두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이 접어드는 시기에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준이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잘했느냐, 오늘 내가 봤을 때내 기준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나, 또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버리더라도, 옛날 같으면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했을 텐데, 이제는 아,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오늘 이렇게 놀았으니까 또 내일부터 진짜 재밌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하면서 좀 강박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정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꼈고 부딪혔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욜로 막 즐겁게 살자 이런 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욜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전에 즐기기만 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알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좌절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기준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합하지 않아서 실망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질 수 있고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목적이나 지향점이 아닌 나 자신을 잘 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쉽게 깨서는 안 되고, 정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부딪혀도 또한번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했을 때 이별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응원을 하는데요. 이런 가정이라는 법적인, 제도적인 울타리, 그리고 뭐 자녀라는 어떤 책임이 딸린 그런 울타리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평소에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아끼는 방향으로 이별을 좀더 자유롭게,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저는 이별 또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별하시는 분들을 10년 이상 지켜보다 보면, 아,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 홀로서기에 제대로 성공하셨던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이별은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너무나 극복하기 힘들어서 이제 서로 다른 자리에서 남은 인생 행복하자고 맺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그렇게 좀더 인식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잘 싸우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저그 사람이랑 맨날 싸워요. 이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싸움이 있다는 거는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걸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싸움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대신에 절대로 싸움 안에서 상대방을 정말 선을 넘는 비난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아픈 과거를 긁어낸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건강하게 싸우실 수 있고 극단적인 헤어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싸우는 방법 5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말 자르지 않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말안 자르고 싸우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을 정도입니다. 상대방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 너가 그래서 문제야. 너는 이러니까 안 돼.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다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의 창구가 막혀버립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련 쟁점 엮지 말기. 싸움을 할때 항상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줄줄이 엮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응어리가 100% 풀리는 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쟁점을 자꾸 엮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싸우시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그 얘기로만 싸움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때마다 지치고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고 싸움에 대한 트라우마랑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 싸움이 멈춰버리거든요. 싸움이 멈추면 관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쟁점 엮지 말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욕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싸우고 나면, 아, 그래, 됐어. 알았어. 이러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마지막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오늘 얘기해서 좀 풀렸어. 또는, 그래도 좀 나아졌네. 다시는 서로 이러지 말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싸움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싸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또, 이별이 내포되지 않은 관계에는 항상 횡포가 도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말 폭행을 오랫동안 당해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절에는 나가서 일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혼자 자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상 이별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횡포가 도사리고 또 어린 아이와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가
갑자기 뭐, 나 이제 엄마 힘드니까 나 집 나갈래 하는 게 불가능하고 무조건 이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별이 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포가 도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이별이 내포되어 있고 내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더 그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과 행복한 관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